숭숭 마이 라이프 아이어. 우리 또 우리 시청자분이죠? 자, 원인님 좀 이거 좀 교육 좀 받자. 공짜 강의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자, 오늘 또 리플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때마다 덤비시는 분이신데 벽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희 프로토스에게. 왜냐? 아무래도 이건 점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의 제가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점수가 몇 점인지 좀 궁금한데 혹시 점수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맞춤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몇 점이죠? 배럭 더블인데 아 1500점, 1600점 사이에요? 아 그랬구나.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1500지에서 1600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 1530점 정도 되겠죠. 아 그쵸 그쵸? 보통 올려치기 하기 때문에 본인을 제가 볼 때는 1500점에 가까운 점수라고 좀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투마린을 먼저 찍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가스가 좀 늦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죠? 여러분? 팩토리가 늦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투서플 찍고 가스 짓는 거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문제는 가스 최적화가 안 됐어요. 이게 100이 모이자마자 팩토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투팩토리가 함께 지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원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한 번에 지어지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빌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빌드도 원게이트 트리플 이거 막히면 되게 부담 큰 거예요. 어? 이거 막히면 여러분 부담 되게 큰 거 사용했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여기서 원게이트 트리플로 제가 압박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가스가 160에 팩토리 지었잖아. 그걸 만약에 150에 지었다. 그냥 100에 지었다면 어땠을까? 이 압박을 덜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럭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러다가 SCV 클립 못해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뒤로 지나가지 못하게. 요 정도. 오케이? 그 여기는 원래 못 들어와. 자, 봐봐요. 테란 유저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프로토스에게도 알려줄게요. 팩토리가 만약에 배럭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미 배럭이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여긴 어차피 배럭이 있기 때문에 배럭이 많아. 그래서 배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배럭 내리고 수비하면 좋아. 자,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 탱크가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의 디테일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어차피 SCV가 오히려 얘네들 데리고 놀아요. 들어오면. 들어와? 죽을래? 너 죽고 싶냐? 왜냐면 여섯 방 맞아야 되거든. 그런 디테일한 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뽕! 이거.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사지가 돼. 오히려. 잡고 나서 바로 빠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그 원닝님은 이게 들려있으니까 내가 자꾸 노리잖아. 아니면 뭐 여기 있다가 갑자기 뭐 이 배럭을 내린다던가. 이 배럭이 여기 있으면은 들어왔다가 같이 할까봐 무섭다던가. 이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지만 그런 센스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돼. 이것도 이제 시즌 모드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프로토스는 이득을 볼 거 다 봤어요. 지금은 인구수가 같지만 근데 이제부터 슬슬 프로토스가 힘이 엄청나져요. 내가 커맨드가 많이 느렸잖아. 아 넥서스가. 아 넥서스죠. 아 테란에 피가 흘러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최적화도 금방 되고 금방금방 강해집니다. 이제 병력 차이가 쭉 벌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 빌드가 너무 안전빵이야.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스캔도 달고 엠베드 지었고 터렛도 짓고 스캔을 지었으면 원래는 터렛을 늦게 지어도 돼. 봐봐. 그리고 우리 원익님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벌처 하나가 됐건 SCV가 됐건 제가 지난번에 강의 여러 번 해드렸죠. 만약에 SCV가 밖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을 너무 하고 있는 거야. 저게 이 넥서스의 존재만 봤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도 되고요. 여기서 이 멀티의 존재만 봤으면 과연 이렇게 털에서 많이 지었을까? 맞죠? 이렇게 망상 테란이 되면 안 돼. 알겠죠? 근거에 의한 건물 짓기. 근거에 의한 수비타워 짓기. 이게 사실 테란에게 가장 중요해요. 테란은 일반적으로 병력을 이렇게 뽑잖아요. 프로토스에게 물량으로 죽었다 깨도 못 이겨요. 근데 이 모든 걸 SCV 하나가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타종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족이 마찬가지야. 아 정찰은 방풀하면 된다고? 아 그렇지 그건 맞는데 아니 그게 방송 켜는 사람이랑 할 때
외의 사람이랑 할 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 물론 나랑 할 때는 여러분 방풀하면 되니까 뭐 상관은 없죠.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근극적으로는 그렇죠? 망상이 너무 심하고 너무 수비적이야. 어 이봐봐. 나는 버텨 안 나가. 응 문 걸어 잠글 거야. 우리 비밀번호 너는 모르지? 우리 집 비밀번호 너 모르지? 이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안 돼. 그죠? 사실 이거는 내가 운이 좋았네 그냥. 이거는 제가 운이 좋았던 거네요. 시즈 모드가 안 돼 있었네. 근데 일단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안 되면 융통성 있게 레이스만 잡고 일단 빼. 융통성 이거 잡으려고 시즈 모드 풀잖아. 이러면 또 뒤로 빠졌다가 또 와. 막 들어가. 이럴 때 일꾼을 더 보내는 것도 좋았겠네요. 왜냐면 일꾼이 이제 좀 적어졌으니까 검을 지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고작 이 드래곤 몇 개 때문에 여기가 마비가 돼요. 이러면 빨리빨리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근데 이제 인구지수가 벌어지죠. 왜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을 좀 남겨서 그렇지 어? 저보다 조금 더 손이 빠른 프로토스였으면 이게 돈 다 썼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했어. 여기에 질럿이 한 대여섯 개 더 있었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근데 이건 물론 테란도 그런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빠르게 막았어야 돼요. 여기를 더 빠르게 막았어야 돼. 그쵸? 여기서 시즈머든 풀었지만 이러면 답이 없죠. 이미 들었고. 이렇게 들면 여기서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면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우리 그 워딩님의 스타일 내가 알겠어. 이럴 때는 이것도 좋아. 이거 습관 좋아요. 여기도 설에 좋아. 이러면 리버는 다 막았어. 리버 경로 없어. 맞죠? 리버 경로 없어요. 좋아. 굿. 이것도 좋은데 스캔을 뿌려보면서 상대방이 리버가 아니잖아? 원래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이 제이멀티에다가 이거 날아와야 돼. 원래 투팩 앞마당 멀티에다가 아모리 아카데미를 짓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엔지니어링 베이 같은 걸로 여길 막아야 돼요. 원래는 일반적인 심시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서플로 막고요. 서플 터렛으로 이렇게 막고 여기는 원래 엠베 배럭으로 막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테란의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탱크 조금 받고 터렛 받고 여기다가 서플로 막는 거야. 그래서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으로 막는 건 이게 맞는데 이렇게 위험할 때라면 여기서 뭐라도 더 왔어야 돼. 이게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작은 디테일인데 이 녀석이 메인 탱이에요. 드라군은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 드라군은 어떤 유닛이죠? 멍청하죠? 그 멍청함을 극대화시키는 게 누구야? 드라군을 멍청하게 만드는 게 얘랑 얘야. 아 진짜로. 그래서 테란들은 항상 얘랑 얘를 이용해. 드라군 뒤에서 어택 찍잖아? 싸우다 보면 뒤에서 얘 때리고 있어. 그래서 프로토스 분들 샷건 한 방 치고 아우 진짜 이제 저 더러운 탱크. 아 그리고 아우 지금 멍청한 드라군. 정말 언어를 착하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게임할 때는 막 욕을 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나이를 많이 먹어도. 뭔지 알잖아. 쌍욕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봐서 바꿔주면 돼. 바꿔주다가 프로토스 가면은 여기 영원히 못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잖아? 이미 넥서스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러 이거 뺏어도 돼요. 이건 내가 약간 무리한 거야. 어? 여기 또 올라왔다가 오면은 또 내려가고. 근데 저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 포인트는 좋았는데 돈 남은 거 봐. 일꾼 봐요, 일꾼. 70. 일꾼 얼마나 찍는 거야? 그만 찍어 좀. 한 80개 찍을래? 어우, 너무 많이 찍는데? 그래서 드라군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을 프로토스 유저분들은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싸울 때 자신감이 있어. 게임은 있잖아 1대1은 자신감이 절반을 먹고 들어가요. 기본기가 있다면. 그래서 항상 내 유닛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좋아요. 실제로 드라군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즈 모드가 된 데 들어가면 꼬라박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꼬라박으면은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안 돼? 그럼 안 가면 돼. 어? 안 가면 돼. 그리고 여기다 캐논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끝났죠.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야. 게이트웨이도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여기다 게이트웨이 쭉쭉 돌리고 그리고 앞마당 가는 척 한 다음에 아 여기 또 갔나요? 또 갔어? 와 무지성이야. 막 가는 거야. 그 이럴 때 팁, 프로토스 팁은 이거 서플에 붙여. 어택당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즈 탱크 시즈 모드에 방사 데미지로 같이 터뜨리기. 항상 질럿은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건물 짓고 있는 거나 이런 거 딱 붙어줘야 돼요. 항상 꼭 어택을 찍어서
이 데미지 더하기 이 데미지를 같이 깨는 거예요. 당황해서 어택 찍고 이러면은 안 돼요. 예,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이것도 좋았어요. 이거 반격. 반격기 좋았어. 드랍쇼 하나 보낸 거. 그리고 정신 차리고 견제하려고 하는 거. 이거 좋았어요. 근데 이러면 이거 여기 캐논 보고 이 넥서스가 지어주기는 거 보는 순간 아 나는 죽어 있구나. 아마 이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인을 받긴 했죠. 다 뒤 늦었지만 터렛 더 지었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셔틀이 온다고 생각할 때는 탱크가 여기 위치는 안 돼요. 여기 위치는 안 돼. 여기 위치가 더 좋겠죠? 여기 위치. 그래서 드라군이 많이 오잖아. 드라군이 많이 와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상대방이 어디로 올지 스캔을 다 뿌려야 돼. 지금 봐봐요. 스캔이 많죠. 상대방이 내가 여기서 일부러 이걸 친단 말이야. 이걸 일부러 치는 거야. 왜냐면 나 일로 간다? 이러면 테란이 본능적으로 여기를 수비해요. 너무 당연한 거야. 어씨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 알았어. 갈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스캔을 때려야 돼요. 그리고 벌처 한 부대 정도가 탱크 옆에 붙어야 돼. 벌처 한 부대가 탱크에 붙고 CG모드 된 탱크는 무조건 우클릭이나 이런 걸로 앞에 보이는 다른 프로토스 병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간략한 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러한 느낌. 요러한 느낌을 저 워닝님은 좀 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거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 가장 잘못된 건 자 400 마린 찍었어. 그리고 투서플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잘못됐죠. 크게 잘못됐죠. 심각한 걸 내가 놓칠 뻔했네. 이 강이 망할 뻔했다. 이거 막장 강이 될 뻔했다. 투마린을 찍었죠. 망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거야.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 아주 큰 차이예요. SCB가 쉬잖아. 이럴 거면 더블한 의미가 뭐가 있어. 마린이 한 개 있건 두 개 있건 질럿이 오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막혀서 3마린이 찍히잖아. 가령 만약에 마린으로 질럿을 막을 생각이었다면 3마린까지 예를 들어 찍었다고 쳐요. 그것 자체가 다른 걸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구수가 막히면서 가스 들어가잖아요. 배더비긴 하지만 가난해. 이거 빌드가 안 좋아요. 그리고 테란을 플레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 불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녀석 불 들어오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린이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어차피 당할 거라면 하나에서 째야죠. 하나 찍고 배를 불리고 SCB를 찍어야죠. 왜냐면 하나 있으나 두 개 있으나 앞마당에 갔을 때 질러 하나 오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기 SCB 클릭돼 있지. 이게 취소가 되고 언제나 아무리 당황스럽더라도 팩토리를 200, 100에 지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란으로 메카닉 할 때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지금 40초에 짓는 거였죠. 예를 들면 40초에 짓는 거였잖아. 봐봐. 자 보자 올라가. 50초에 짓나? 50초? 안 좋잖아. 그리고 팩토리 위치도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팩토리가 이렇게 탱크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초반 팩토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에드온 붙일 팩토리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지어야죠. 이래야지 이렇게 빨리 가지. 그리고 에드온 붙이는 팩토리는 탱크 찍지 않아요? 탱크는 기동성이 느리죠.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벌처는 세상에서 가장 빨라. 여기 쓰나 어차피 빨라. 얘는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와도 돼. 근데 팩토리에서 에드온 붙일 팩토리는 대체로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가 좋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이건 아마 테란 새로 배우시는 분들, 요즘에 뉴비분들 스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런 세살틱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게임할 때 좋은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나가는 길목 같은 것들을 보면서 건물 지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끝. 마지막은 여긴 어쩔 수 없지. 이런 건 사소해.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운영 실수는 여기서 제가 배러기시나 이런 거 가르쳐드렸죠? 괜찮아. 빨아들이는 포지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서도 탱크가 두 개면 차라리 여기다 CG모드 할 거면 여기다 두고 탱크 하나 있잖아요. 탱크 하나를 이건 화면을 봐야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택을 찍어야 돼요. 탱크는 사거리가 7이고 드라군은 6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서
총 치고 뒤로 빼는 거. 아 이건 좀 말로 어려운데. 내가 탱크를 클릭을 해놓고 벨튀. 아까 누가 채팅창에다 벨튀라고 했어. 아주 귀엽긴 해. 솔직히 많이 귀엽다. 어 근데 한 대 퉁 치고 빠져야 돼. 테란들은 이거 뭔지 알아? 왠지 알아? 여기 이렇게 무서운 놈들이 네 마리가 있어. 한 대씩 쏘면 80 데미지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물론 방어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어? 덜 깎이겠지만 봐. 여러분 맞아 죽어요. 그래서 어택 찍자마자 뒤로 빠져야 돼요. 얘를 두 대 칠 생각을 한다? 테란 하지 마세요. 테란에 대한 자질이 재능이 좀 없으십니다. 아니면 그래도 할 거야? 그럼 제 말을 좀 지켜주세요. 이 수칙을. 이건 방역 수칙 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대 치고 빠져야 돼. 쉴드라도 깎을 거면. 나 컨트롤 좀 잘해 이러면. 근데 여기서 한 대 치고 너무 오래 봤어.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오래 봤지 이 녀석들과. 그러니까 뚜껑 열리잖아. 그럼 맞아야지. 어? 여기서 치자마자 거리를 두고 어? 여기서 치자마자 뒤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치자마자 뒤로 빠져버리면 드래곤이 따라오기 힘들죠. 치자마자 백무빙. 한 대만 치는데 한 대에 치면서 백무빙. 한 대에 치면서 백무빙. 근데 웬만하면 이것도 하지 마세요. 들어오면 한 대 치고 백무빙. 이게 나아요. 암무빙은 절대 치면 안 돼. 알았죠? 저도 그러다가 수없이 많이 죽어봤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팁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서 배짱 좋게 이거 짓는 건 좋은데 봐봐 이거 의미 없는데 있죠? 의미 없는데 여기서 돈도 있잖아. SCB가 더 했어야지. 터렛보다 중요한 거 봐봐. 이미 터렛은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게 터렛이야. 이미 터렛 용도가 있는데 터렛을 짓고 있는 거는 잘못된 판단. 맞죠? 여기는 SCB를 뭐 두 개가 될 거 세 개가 될 거 갖고 와서 이게 터렛이잖아. 용도가 똑같죠.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으로는 서프를 조금 더 잘 짓자. 건설하자. 요것만 아시면은 제가 볼 때는 1550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1670점 축하드립니다. 자, 강의 끝났습니다. 이거 들었으니 저도 점수 올려줘 선생님. 아 저거 하는 토스 유저님인가? 아, 이분인가요? 아 당연하죠. 아 이분은 다른 분인가요? 누구죠? 맞습니다. 에 맞습니다. 점수가 오를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단점들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알겠죠?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